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맞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먼저 일본이 취한 제한 조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에 오는 사람들은 2주간 정해진 장소에 격리됩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되는데요. 또 일본은 3달 이내 단기 체류 시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이마저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행됐던 비자의 효력도 일시 중단됩니다. 한국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입국 금지가 내려진 셈인데 일본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를 입국 거부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곳이 현재 몇 곳입니까? 오늘 오후 기준 총 102곳입니다. 이 중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새롭게 추가돼 총 42개국인데요. 이 밖에도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15개국,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45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주한 외교단을 불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과도한 입국 제한 조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